여기서 이제는 합과 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뭐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까? 십성을 한번 살펴보자. 십성은 흔히 우리가 십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육신 또는 육친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자, 왜 이것을 살피냐면은 십성을 살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 부모, 배우자, 특히 형제, 부모, 배우자, 나아가서는 조부모까지도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십성과 관련된 것을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격도 월주에 자평에서 말하는 격을 살펴볼 때 이게 다 합의되고 그랬잖아요. 진이 합의되고 하니까 격이 어때요? 격이 온전하게 성립이 안 됐죠. 그래서 이 사주를 표현할 때 아주 좋은 사주는 아니다. 그래서 보면은 격을 이루지 못했다. 뭐 격도 하나 적어보자고요. 강약으로 따지면 약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화가 강하니까 좀 신강하다, 편강하다 하는데 격을 한번 그냥 넣어서 본다면 격을 이루지 못해서 격을 따지지를 않았지만 격을 이루자면 격이 온전하지가 못하다. 격이 불온전한, 뭐 완전한, 좀 애매하죠. 대신에 뭐 토생금을 한다면은 그냥 식신생재라고 하는 거죠. 상간생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상간이 상간생재라고 봐줄 수 있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생재라고 보지 않고 굳이 객을 잡아라면 상간객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금이 화가 많으니까 근록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이 금이 이렇게 자기 힘이 좀 있기 때문에 재성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객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상간생재를 하고 있다. 격으로는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격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궁으로 보면 조부모, 부모, 여기 형제 이렇게 볼 때 어떻겠습니까? 격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젊은 시절이 조금은 당하거나 흔들리는 게 있겠죠. 그죠?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또 여기서 강약을 볼 때 아까 여기서 금토와 화와 목 이것이 이 사주에는 크게 필요하지가 않죠. 근데 마침 목은 이렇게 묶였습니다. 을경합으로. 을경합을 해서 이게 화가 됐느냐. 이걸 이제 합화라는 게 있는데 합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합을 해서 합그가 돼버려요. 날아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자기 게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기운이 약하면 그거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기운이 강하면 자기 기운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런 건 좀 세밀한 거는 놔두되 대신에 이 뿌리가 있는 경우 자기의 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주라고도 합니다. 합해서 그대로 같이 있다. 응? 이거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운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합을 해서 없어졌다? 사라졌다? 합을 했는데 합화를 하지 않고 을경합을 했는데 경금으로 남아있지 않고 아니면 목이 사라지지 않고 을묘가 되어 있다든지 하면 버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화는 뭐냐면은 내가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는데 이 기운이 강해서 그냥 이렇게 합을 해서 내가 경금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한번 보자고요. 이 자체로서 을경합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목을 을목의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목생화하고 있습니다. 금극목하고 있습니다. 그죠? 목극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을개의 기운이 있습니다. 약한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했죠? 진유합을 했어요. 이걸 뭐라 하느냐? 합을 하느라고 탐한다. 탐을 해서 탐합해서 망기라 그래요. 합을 망한다. 뭐를 잊어버리느냐? 탐합 망기라 그래요. 용어가 어려운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합하느라고 나의 온전한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진토 속에 을목이나 개수가 얘를 도와주고 싶은데 이거 합하느라고 이 을목을 돌아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느 자리죠? 궁으로 보면 모친 자리잖아요. 아버지 자리잖아요. 여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모친이 맞죠?
근데 이 사이에 모친과 부친은 자 정제니까 부친이죠, 그죠? 부친과 여기 모친이 다 있는데 이 부친이 첫 번째 부친도 모친도 해서 모친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다? 아, 이 을목이 뿌리가 아무것도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 덕에서 자녀가 엄마의 덕을 못 본다? 그 실제로 여기 어느 대운이냐면은 신사대운을 한번 보자고요. 신사대운에 자, 요거는 이제 여기 한 거는 한번 지워버리고 합에 대해 탐합 만기가 뭔지 아시겠죠? 탐한다. 뭘 탐한다? 내가 욕심을 내서 합하는 거, 진유 합하는데 해가지고 잊어버려요. 응? 귀한 개념을 잊어버렸어. 내가 이 도와주고 좋은 일 해야 되는데 이게 합하느라고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기운이 다 소멸하는 시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운이 다 소멸하는 시기. 이럴 때 육친에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신은 피해가 온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시기가 있겠죠. 왜냐면 시간과 공간의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학문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마침 칠대운을 해놨는데 마침 신사대운이 왔습니다. 그죠? 신사대운에 한번 보자고요. 신금은 좋은 운이잖아요. 그죠? 화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 시기가 있죠. 그죠? 물론 대운을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서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서 5대5나 7대, 3대7이나 또는 지지를 중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판단 기준에서도 각각의 대운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세운이나 월운까지도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잘 맞고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기운을 같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사를 한번 신사대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신사대운은 우리가 또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지장관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무경병이죠. 천간으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금과 본기가 있죠. 본기. 뭐를 하고 있습니까? 합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것을 명, 천간에 들어가는 것은 밝을 명이니까 명. 이걸 암, 지장간에 있는 암 해서 병신 합을 하고 있습니다. 합을 하고 있는 간지는 합을 하고 있는 간지는 이 간지에 충이 되거나 합을 하고 있는 간지에 이거는 것이 충이 되거나 합이 되면은 작용력을 완전히 더 안 좋은 쪽에 합이 되면은 더 안 좋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사대운에 자 신사대운에 이게 1대운이죠. 그죠? 1대운이 7에서 16까지 아닙니까? 나이가 7세에서 16 사이에 보면 물론 이전의 대운은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7살 되기 전까지나 이런 경우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유년이라 그래요. 유년. 유년 대운이라서 첫 번째 흘러가는 유년 대운을 중시하기도 하는데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7이 될 때까지는 이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경진 대운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모의 궁에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경진에서는 어린 처음에 7살까지는 잘 지나가잖아요. 왜? 자기에게 필요한 기운이잖아요.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7일에서 16 사이 대운에서 이 시기 언제가 한번 오느냐면요. 신유세운이 와요. 신유세운이 한번 오는데 신사대운에 신유세운이 와요. 이게 아마 15, 16, 16 이때일 거예요. 신유대운이 오는데 본인한테는 괜찮아. 본인한테는 물론 이제 편재운이 오지만 이 운이 올 때 명확하게 요 천간에 드러난 모친이 다 단절돼 버립니다. 기운이. 보세요. 사와 유가 합을 해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진에 있는 을목의 기운도 이게 뭐로 돼버리냐, 진유합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 모친이 돌아가십니다. 일찍 모 사망. 15세인가 이식입니다. 15세인가 16세, 15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된다. 왜? 이 목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기가 뭐냐면은 자신의 사주에 나타난 육친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그 해당하는 육친의 사주가 좋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그분의 환경이라든지 그분의 삶의 여건이 충분히 다 환경이 주어져 있을 때는 병원을 찾아가신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주에 나타난 육신을 억지로 이렇게 유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의 저 당사자의 사주를 놓고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사주를 가지고 부모 덕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 위한 부모 덕이 없네요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느끼는 자기 형제가 느낄 때는 부모 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느끼면 부모 덕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다음에 한번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저 재승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이 자리도 한번 보자고요. 물론 12운성의 이 경금의 힘도 살펴볼 수 있겠죠. 이 뿌리, 가지고 있는 이 뿌리도 될 수 있지만 경금의 이 진토는 양간의 보통 양간의 진술 측면은 양간의 진술 측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배양한다. 양간의 힘이 되어준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진을 다르게 하면 인묘진에 진은 사에 사를 만들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화를 키우기 위한 그 기운을 목의 기운을 화의 기운으로 가기 전에 조절을 하고 절충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화의 기운을 가는데 화가 장생인데 경금에 화가 장생이 되는데 12운선을 보면 이번엔 다음에 합시다.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맛배기를 한번 보자고요. 장생이 되는데 장생 앞에 있으니까 소위 경금의 힘을 조금 배양하는 과정이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경금이다. 왜? 다르게 또 이렇게 해요. 12운성을 하지 않고 봄의 기운에서 봄의 경금에 어떻게 힘이 있겠습니까? 봄에. 아직 흙이 진흙 같고 이러는데 그 속에 있는 게 금이 빛이 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좀 약한 상태의 이 금이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요 기운은 요렇게 지나갔는데 경금의 기운이 다시 한번 보자. 요 이제 한번 보자고. 경금에서 임오 대운이 또 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보셨죠. 지워버렸지만 수의 기운은 한신. 이게 작용을 다르게 할 때는 나쁜 짓을 할 것이고 좋은 작용을 하면 또 나름대로 뭐 안정적인 직업이 되고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가정이 되거나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지에 또 오화가 왔어요. 이것 또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대운이나 사주의 여덟 글자 중에 이런 게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특이하게 이게 들어가는데 아까 신사 얘기했죠. 그죠? 자, 이모도 한번 살펴보자고. 그러니까 천간과 지장간이 합을 하는 명합을 하고 있는 것은 충이나 합이 되면은 그 작용력이 어떻게 바뀌어 버리느냐 하면은 아주 싫어해요. 확 바뀌어 변화 변동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 작용력이 없어지거나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탐합 망기도 있지만 탐충 망기도 있어요. 충함으로서 쥐가 충이 반해서 내가 이게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치는 바람에 이 친구하고 싸움하느라고 다른 걸 바꾸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사람이 힘이 됐는데 힘이 돼줄 수 없는 상이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모도 한번 봐보시죠. 이모도 이게 지장간을 보면은 지장간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이 기운은 전기를 받아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은 그 전의 기운 그 다음에 이거는 본래의 기운이라 그랬죠. 그죠? 오화는 원래 왕지로서 병화와 정화만 있을 수 있는데 이 오화에는 불을 일으키는 데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토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건 또 지장간을 하는 방법은 아주 또 간략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또 정임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것을 다른 게 와서 합을 하거나 충을 하면은 이 자체가 이것도 큰 힘, 나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나쁜 기운이 똑같이 더 크게 나쁜 작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모 대운이 왔습니다. 이모 대운에. 자, 여기 이모 대운에서 한번 바라보면은 이모 대운에 22, 23세가 되는 시기니까 요 5, 어떻게 보면은 5 기운으로 왔을 때죠. 그죠? 화가 오면은 4, 5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시기가 어느 때쯤이냐면은 1987년 한번 해볼까요? 1987년을 물론 이게 이제 만세력을 보면 찾기가 쉬운데 이럴 경우에 이 시기의 간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87년이 아니라도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87 마이너스 23을 하면은 64가 되죠. 그죠? 다시 마이너스 60을 하면 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4거든요. 4면은 4는 갑자순에서 1, 2, 3, 4잖아요. 갑자, 을추, 병인, 정묘. 정묘운이 되네요. 정묘년이 될 것 같아요. 정묘. 그 다음에 병인. 84년 병인, 정묘, 무진. 아마 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요 시기가 다가올 때 요 시기 무진, 기사. 이 시기가 보면은 이 경금에게, 이 경금하게 전부 이 대운과 하면은 목이 전부 임묘진에 사, 화, 목과 화가 화죠. 그죠? 인호합이죠. 묘파에 묘진, 사, 오, 사 전부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에 이것 또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화에 의해서 이 뿌리가 물론 당연히 진유합도 되고 임묘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세운 월운까지 가서. 그래서 이 경금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져 버리느냐 하면은 병인에는 화가 금을 녹여버리죠. 그죠? 또 안 좋은 운이 왔죠. 아주 안 좋은 시기가 왔죠. 병인에도. 왜냐면 목화는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기운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모대운의 인호하고 전부 병화가 다 왔을 때 이 금도 이 금도 날아가지만 이 금도 지지에서 녹아버리죠. 목화의 기운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도 부친이 이 시기에 22, 23세, 22, 23세 이 시기에 부친도 또 사망합니다. 자, 그러니 모친도 사망하고 부친도. 그러니 부모 형제 덕이 없죠. 또 형제도 한번 볼까요? 형제도 보면 또 화가 안 와야 되는데 또 화가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시기는 좀 지나가죠. 나이가 들어서 어느 시기, 지금은 요 시기겠네요. 2020년은 물론 이제 경자년인데 요건 조금 이따 하고 요 시기 한번 보자고요. 37에서 2012년 전에 2000 요 갑신 요 대운에 한번 보자고요. 갑신 대운에. 갑신 대운에도 이 시기에도 목화가 그나마 금이 왔으니까 그죠? 사신합도 되고 뭐 다 괜찮다 하는데 이 목에 때문에 또 이 간목충도 되지만 또 목 화를 강하게 해주죠. 그죠? 화를 강하게 해주는데 이 시기에 요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제 그나마 정인이라는 게 오고 신금이 오면서 요 대운에 사신 합도 되고 형도 되는데 요서 하나가 또 아마 자가 오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 시기로 봐야 되나? 이때 형제도 조금 진유합도 하지만 사유합도 하고 요 신도 있지만 요 시기에 화는 강해지는데 요걸 제가 자세하게 세운을 여기를 보질 않았습니다. 보질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자형이 오는 시기가 있고 사유합이 되고 이 세운에서 한번 형제가 이 남자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동생들이다.
이것도 동생들이다. 요거는 요 있지만 오하도 있다. 그러면 형제들이 상당히 남자 형제들이 두 사람인가 있는데 이 형제들도 결국 목하는 이 사주상에 좋지 않은 작용을 하다 보니까 형제도 또 요 시기에 돌아가십니다. 요 2000, 요 전목운에 거의 가까운 시기인데 이 시기에 두 분의 형제도 또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 덕도 없다. 왜? 그냥 간단하게 화는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형제잖아요. 그래서 남자 형제가 또 일찍 돌아가시는 상황이 벌어졌다. 근데 이 사람의 운의 흐름에서는 실질적으로 금과 토가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쪽에는 어떤 상으로 흘러갔나 한번 보세요. 미중으로 화의 기운도 있지만 오미합이 화가 돼서 이 자기 당당하게 자존심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신현술. 흐름이 괜찮죠? 그죠? 그러나 크게 좋지는 않죠.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이제 배우자 궁은 수가 되겠죠. 그죠? 배우자에 해당하는 수도 굉장히 약하죠. 그죠? 이렇게 약할 때는 배우자하고의 관계도 어떻다? 좀 소원하다.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이 운의 흐름에서 2020년 경자 운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자, 이 대운에 지금 을류 대운에 2020년 경자년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 하나 살펴보자고요. 아, 이분은 약 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상담을 하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화생 토 화극 금 하는 데서 화와 토를 활용한 교육 계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상으로는 관성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생활하기보다는 직장을 가지되 자유업 프리랜서로 학생들을 가리키는 쪽에 그런 직장을 다니는 거죠. 자기가 활동한 만큼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쪽에 영업을 하시면서 또 그 부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2020년을 제가 한번 적은 것은 을류대운에 이제 거의 유대운에 가까워 와 있죠. 그죠? 근데 이것도 금극모을에서 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그나마 크게 나쁘지는 않다. 위에서 왜? 걔도 절각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절각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금의 기운에 화극금을 하는데 편제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편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 힘이 있을 때는 계속 재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을에 이게 있으니까 조금은 편인의 기운이 있으니까 자기의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항상 가지기를 원하고 이 시기에 또 물론 사회복지사라는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도 획득을 했어요. 언제? 경자년에. 왜냐면 이게 정제운이기도 하지만 편제도 들어가 있지, 편관의 의미도 있지만 자진합을 해서 어쨌든 관에 관련된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유금도 편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유합을 하니까 또 금으로서 자기 안정적인 직장 생활도 하면서 현재 6월달이죠. 그죠? 2020년 6월달인데도 6월달은 지금 현재 양력으로 6월이니까 이모달입니다. 이모달.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있지만 화의 기운도 강해져서 이 사람의 기운이 뭐 이것도 또 합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것이 오가 4, 5 이렇게 흘러갔죠. 그죠? 4, 5 화의 기운이 많이 강해졌죠. 화의 기운이 강해지니까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2022년이 다가오는 대운이 병술 대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2021년이 내년이잖아요. 신축년이 오면은 이 사람은 뭘 할 것인가? 여기서 지금 이제 편관의 작용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렇게 금생수도 되지만 자유파도 되잖아요. 이거 화극금 하는데 금이 막 깨질 수도 있는 상황도 되고 그 다음에 신자진도 되고 그죠? 신자진도 되고 진유합도 되고 지지가 다 흔들리죠. 그죠? 좌우충도 되고 사유합도 되고 그죠? 진유합을 하니까 사오 화의 기운도 강해지고 다 흔들렸어요. 그래서 올해 하고 있는 영업활동을 몇 년을 더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너무 하기가 싫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진 데서 어떻습니까? 요 금이 딱딱 버티고 다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뭐, 그럼 이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 자기한테 다그 희용신이었지 않습니까? 아, 이분이 꽤 건물이 있어요.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건물도 있고 또 노후 준비는 다돼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잘 재성이 일지와 월간에 딱 자리 잡고 있죠. 또 사중에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도 이 기토의 기운도 있죠, 그죠? 그리고 자기 기운이 강하니까 활동한다. 자기 기운이 강하다. 비겁이 많다는 거는 시주로 말하면 근록이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당당하게 내 주체성을 가지고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행해 나간다. 전부 비겁이라 나쁘게만 보지 말고 흉신이니까 작용을 안 한다가 아니라 합니다. 하는데 내가 의지나 강한 추진력이 있고 자기 주관, 소신, 박력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는데 그 대신에 과거처럼 어떻게 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더더구나 이 대운이 되면은 병술 대운이면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오술 합이 또 화가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계속 밀고 나가지만 큰 수익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기본적으로 정제를 추구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도 유지할 수 있는 식으로 임대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는 직장 생활하기가 어려우니 당신 건물에서 이제 이번에 상담한 겁니다. 당신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원장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복지사나 요양보조사나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그런 업종을 프랜차이즈로 하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나 큰 돈은 바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올해까지 가고 또 하나는 지금 임대가 들어와 있는 것을 임대가 들어와 있는 본인 건물에 임대가 들어와 있는 데를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내년에 신축년까지는 또 뭐가 되느냐면은 이 돈이 들어올 것이다. 임대를 주면 임대가 나가서 고정적인 수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임대 기간이 끝나는 부분을 내가 임대를 계속 할 다른 사람으로 계약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서 앞으로 몇 년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하고 있는 일을 올해나 내년에 끝낼 수도 있으니까 끝나고 할수 있는 걸 사전에 대비하는 건 어떻느냐? 그래서 신축년이 접이분이잖아요. 접입 원년이 되기 때문에 원래 시작하기 전 1년 신축, 그 다음에 이민. 이런 시기는 일을 벌리지 마라. 단 준비를 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작게 나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운영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 시기가 되면은 아마도 당신이 조심스럽게 또 인목이 수생목에서 목의 기운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정인이죠. 정인에 당신이 그냥 계약서 서류 잡고 그냥 있는 게 좋다. 왜냐? 이민년이 왔을 때 2022년이 오면은 요 대운이 바뀔 때입니다. 병술 대운이 오잖아요. 병술 대운이 오면은 요 크게 좋은 기운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운에 접이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수익을 내거나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수의 약간의 손실이 나더라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가져라. 전부 화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특히 병술이니까 화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구술이 갑진, 병술, 무진, 임술, 을미, 정축, 개축 이건 뭐랍니까? 백호살이라 그러죠. 백호살은 뭐 이래 지나가다가 뭐 자동차에 부딪힌다 이렇게도 하지만 화와 토는 뭐겠습니까? 화는 혀잖아요, 눈이잖아요, 입이잖아요. 구술이 생긴다. 이것도 백호살인데 아주 심하게.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계약을 해놓으면 다음에 나갈 때그 사람이 권리금을 달라든지 다양한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차라리 1년을 당신이 쉬어간다 생각하고 당신 구상을 하는 한 해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상담을 했던 분입니다. 물론 자녀 부분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 부분도 다 이렇게 합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이렇게 좀돼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이제 좀 상세하게 할 때, 왜냐면 한 분에 사주를 오랫동안 서로 이 컨설팅을 해주면서 상담을 하는데 세세한 부분은 좀 오픈하기가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흐름만 판단하고 오늘 이 강의는 자수성가 하는데 부모 형제들이 없는 경우 그런데 자수성가를 했다 그리고 건물도 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한다 그 다음에 인물은 어떨 것인가 오나 유가 있으니까 어때요 목이 있고 하니까 어때요 인물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고 대신에 이제 이런 시기에는 화의 기운이 많이 강해지거나 금이 많이 강하면 기관지라든지 금이 많이 강해지면 기관지라든지 또는 변비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질병으로는 왜냐 이제 변비나 이런 것도 화와 관련한 화가 너무 뜨거우면 변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화다 토 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관지 같은데 금이잖아요 금이 화에서 녹아버리면 기관지염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질병을 알아보는 데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